네, 제가 소개할 종목은 1위에서 만났던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진짜 좋은 거네요. 네, 저는 마음속에서 진짜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합니다. 네, 화면 보면서 제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반도체 종목들은 개인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분들의 이제 수급 동향에 따라서 계속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은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덜 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런 와중에서도 오른 걸 보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가 이 메가팩토리라고 하죠. 기가팩토리가 아니라 메가팩토리. ESS를 지금 공장을 미국에 하나 있고 중국에 건설을 하고 있고 내년 2분기에 본격 가동하면 이제 ESS가 출하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인도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없는 인도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인도도 사실 변압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ESS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근간은 전체 지구의 토지의 한 0.2%만 있으면 전 세계에 전기를 보급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논리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론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유망하게 저는 본다. 변압기는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이거 잠깐 한번 눌렸어요. 잠깐 이때 이제 한20% 이상 눌렸거든요. 주가가 21% 눌렸다가 지금 회복세에 있는데요. 저는 추가 상승 한번 목표로 해보고요. 매수가 11만 400원. 오늘 종가로 잡고요. 그리고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